안녕하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주신 애니메틱 보고 네. 너무 괜찮았는데 네. 그 가사 스토리를 일단 설명을 해서 네. 아이디어가 생길까봐 네. 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뭐지? 별이었는데 네. 돌 같은 사실 위장을 한 네. 거였어요. 네. 누가 봐도 내 눈엔 별이었는데 네. 본인이 바위로 위장을 한 게 한 것마저도 난 사실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나도 똑같은 위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You and I, we have the same disguise. 그 위장이 그거여가지고 결국에는 나도 별이기 때문에 근데 같은 위장을 쓰는 사람으로서 너가 똑같이 하는 거를 나는 보인다. 이럴 거면 그냥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별이 될까 뭐 위장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 그냥 You are my rockstar의 그냥 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틱톡커 분들에게 이런 드럼 앤 베이스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스텝 같은 거 같이 녹여볼 수 있으면 진짜 짤막짤막하게 전 안 그래도 드럼 앤 베이스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싶어서 전 좀 드라마도 좀 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은 했었고 스텝도 추가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집에 있을 때 집에 책을 좀 많이 읽고 하나씩 벗어서 끝에 마지막에는 전부 낯이 그런 느낌만 남게 패러글라이딩 이럴 때마다 네. 조금씩 뭔가 풀업을 쓰는 거죠. 네네 뭐, 맞아요. 네, 뭐 위에 쓰던가 네, 아니면 막세를 하던가 감을 하던가 수염을 쓰던가 상상이었다를 마지막에 방에는 그냥 다 입고 있는 걸로 끝내면 사실 그건 막 그 상상이었다라고 보일 수 있게 상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게 결국엔 현실이 됐다가 좀 결말이기는 해요. 뭔가 거미줄 자체가 이 현실과 비현실을 좀 이어주는 느낌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전 진짜 이게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다 완벽히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갑자기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라이브 필름이 나오다 보니까 오리지널 버전, 어쿠스틱 버전이 있는데 컬러톤 매너로 확실하게 다른 비디오임을 좀 변주를 보여주려고 해서 이렇게 초기 톤을 잡았었고요. 오리지널 버전은 오후에 나른한 느낌의 오후광이었고 마크의 이제 꿈이다 이런 설정을 통해서 되게 화이트 옐로우나 이런 거를 컨셉추얼하게 써서 몽환적인 톤을 내려고 처음에 구상을 해봤고 마크가 실제로 실제하는 공간이다라는 설정으로 드라마 타이즈의 장면처럼 라이브하게 보여주고 다음은 이제 마크의 무의식을 보여주는 꿈속 공간으로 설정을 해서 컨셉추얼한 톤을 조금 디벨롭해서 보여준다. 오리지널 버전은 공간 설정 자체는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소년의 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메인 테마로 생각을 해봤고 추억을 회상하면서 뭔가 담담하게 노래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젊음, 자유분방, 느슨함, 솔직함, 편안함 이런 뉘앙스를 같이 녹여서 자연스러운 장면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무드는 느껴지는 그런 톤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쿠스틱은 인적이 없는 공터나 외부 익스테리어가 되게 정갈한 어떤 도심의 배경에 마크의 어떤 꿈이다 데일리한 낮 장면처럼 안 보이고 고독하고 차갑고 시크한데 마크 비주얼은 약간 따뜻한 톤으로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길거리 느낌을 조금 더 가미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모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어쿠스틱은 제일 좀 걱정이 됐는데 잘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걱정이 좀 덜 되게 된 것 같고 그 제가 제일 좀 잘 나왔으면 하는 영상이 어쿠스틱이고요. 라이브 클립 같은 경우에는 춤을 좀 따로 따고 좀 여러 테이크를 좀 액션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다고 난 들었는데 그냥 매번 할 때마다 나도 부를 수 있는 방법으로 녹화를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마크가 그 200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진짜 리얼 에너지를 저희가 잘 포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그 방향성이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아, 괜찮아요? 네. 뭐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의견이지만 어쿠스틱 시작할 때 네. 가능하면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좀 붙을 수 있는 연출 같은 것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그걸 들고 걸어 다닌다던가 뭔가 억지같이 느껴질 수 있는 만큼의 연출은 아니더라도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끝이든 시작이든 붙을 수 있는 연출이 있으면 어떨까 정도로 한번 구성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따라다 따라다 따 하고 끝나요. 그때 그냥
바로 꺼지는 느낌 어떨까요? 그래서 뭐 그런 거면 사실 엔딩에는 연출이 필요 없고요. 그렇겠지만 앞에 붙는 건데 이제 막 솔로 나옵니다 하고 처음으로 나오는 영상이 이거기 때문에 신비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뭔가 아무튼 이건 그냥 아이디어예요. 네. 저도 그거는 한번 고민해서 반영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약간 원테이크 느낌을 상상했던 만큼 마크가 되게 날 것의 느낌으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랩처럼 하는 게 그 자체로 나 되게 임팩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리지널 버전은 담백하게 부르는 게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처음 듣긴 들었었거든요. 어떤 제스처가 본인이 더 어울릴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후렴 구간에는 나름 좀 방방 뜰 것 같은 느낌. 뭐 크레이지하게는 아니더라도 뭐 약간 이 정도의 텐션으로 할 것 같고요. 다운은 아닌 것 같은데 바이브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느낌이랑 약간 마이크 없이 하는 게 더 간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외에 있는 그런 앰비언스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의 간지면 어떨까? 약간 영화에서 부르는 그런 느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근데 어쨌든 지금 느낌적으로는 야외에서 콘덴서 마이크는 좀 안 하는 게 그림적으로 좋을 것 같은 느낌. 사실 막 예를 들면 지금 이 각도에서부터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런 원테이크면은 해볼 만하긴 한데 만약에 아까처럼 그냥 진짜 딱 정면에서만 직진으로 오는 거면 그냥 원테이크 안 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테이크 푸티지를 보고 괜찮다 하면 그냥 원테이크로 더 집중해서 수정하면서 찍어버리고 그럼 계속 할 때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프리스타일인 거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한번 더 해볼까요? 네. 그리고 감독님도 그냥 진짜 프리스타일 해주세요. 그렇게 너무 로직하게 안 하고 그냥 붙어서 들어 가시고 뭐 그러고 이제 좋은 각도나 그게 보이면 그걸 그냥 픽스로 정해놓고 동선을 또 쫙 짜면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밝았으면 안 밝으면 약간 그치, 너무 밝나 싶은 거죠. 밝았었어요. 네. 뭔가 제가 상상했던 약간 마이크 없는데 원테이크 느낌이 이런 느낌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카메라 무브랑 프레임 변화는 다 좋거든요.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해서. 아 움직임이 너무 많아. 카메라가 느리게 많이 움직이는 느낌이라. 감독님은 그 원테이크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로 이게 찬성이신 건가요? 근데 난 진짜 괜찮긴 해요. 나는 원했던 딱 그림 뭔가 예. 쉽지 않네. 네 요렇게 알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해주시면 축하드립니다. 짠.
그 커우스업이 많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넓게 다양한 천천한 천천히 움직이는 각도가 어울릴 법한 와이드. 근데 마이크 진짜 한번 잠깐만요. 아 근데 감독님은 어때요? 마이크 있는 건 상관없어요? 저 그냥 제가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좀 경직된 것 같아가지고. 기타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아직 많이 안 가까이 올 수 있는 동선 어때요?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노래를 하면서도 가까이 오시는 느낌이 좀 어떻게 되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예 아 영화 같아. 아 나 근데 진짜 막 해도 돼요. 진짜 죄송해요. 내가 그 하는 두 다리를 빼먹었어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진짜 빠르게 해봅시다. 진짜 마지막 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와 근데 지금까지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러면 이걸로 감사하다. 긴 여정이었어. 아 진짜 너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너무 고생했어요. 그대로? 진짜 이게 진짜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직 끝난 건 아니긴 한데 빠르게 지금 아빠 좀 봐.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저의 200 라이브 클립의 현장이고요. 지금 약간 쌀쌀하긴 한데 쌀쌀한 날씨에 분위기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온기의 색깔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아무튼 굉장히 좀 느낌 있는 영상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대되고요. 또 기타를 진짜로 들고 가창하는 거를 제대로 찍어보는 게 처음인 느낌이어가지고 시즈니도 그렇다면 처음 보는 거니까 괜히 더 설레는 감정으로 한번 찍어봤고요. 어땠는지 댓글에 많이 적어주세요. 완벽해. 그럼 맨 마지막에 보는 거 오케이. 아니, 그리고 그걸로 가세요. 오케이 진짜 마지막 오케이 바로 고.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파트별로 한 번 더 가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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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면 말씀드릴게요. 예. 둘 다 잘 나올 거예요. 맞아요. 둘 다. Just broke my roof and my window, girl. You had me shook. 난 더 살고 있어 머릿속 drama. Who told me love would come down like a million? The rock you came with was an alibi. You and now we have the same disguise. For second kept the god of soul, Jana.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 애드립을 할게요. 근데 애드립을 정해놓을게요. 그냥 야.
Without you will always feel alone. When I'm lost you got me home. Yeah, you. Yeah. 근데 이제 정해졌어요. 오케이, 한 번 더. 네. 이거는 맞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네, 이거는 first question. 네. 이건 쉬고, My room for my window girl, you and me, sure. 또 이건 이렇게 하고, 네. Million rise up. 이거 안 불러요. 아, 이거 안 불러요? 네. 오케이. I rise up 부른데 you are 이거 안 불러요. 아, 여기 안 불러고. 네. 어, 아닌가? 여기 근데 연습 때 계속 불렀어요. Rise up you. 네. When I'm lost, you got me home, yeah. Woo. 이렇게 갈게요, 진짜로. 그래서 okay. 애드립을 네. 그걸로 내가 픽스할게요, 진짜로. 타이밍 내가 okay. 기억할게요. 오케이, 네. 가겠습니다. Without you will always feel alone. When I'm lost, you got me home, yeah. Yeah. Woo. 네, 나쁘지 않았는데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진짜. Ready, action. 컷! 컷이요? 컷! 오케이, I got it, I got it! 이런 느낌이니까 액션! 오케이 컷! 컷! 아유, 좋았습니다. 네, 네. 돌려 지금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아, 액션을 해야 될지. I'm a son and good and now you're pushing gas on me that link is by the key. Rock your game, it was an alibi. 아, 헐트가 좀 짧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그 애매하네. Without you will always feel alone. When I'm lost, you got me home, yeah. Yeah. 네, 안녕하십니까. 200 라이브 클립을 한번 찍어봤어요. 끝났습니다. 아침 5시 52분 200 라이브 클립. 아, 네, 너무 재밌게 찍었던 것 같고, 근데 약간 목이 좀 나간 것 같아요. 뭔가 나의 꿈의 방 되게 어울릴 수 있었던 세트장이었던 것 같고, 신나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그걸 듣고 함께 신났으면 좋겠네요. Let's go. Ready, action. 마크님 고개. 자연스럽게 목 컷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고개. 네, 컷. 네, 저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액션. First you crash into my life and you just broke my roof and my window, girl, you had me shook. 난 또 살고 있어, 머릿속 drama. Who told me love would come down like a million rocks? The rock you came, it was an alibi. You and I, we had the same disguise.
네,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립 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쉽지 않다. 네, 지금은 저희 200 노래 뮤직비디오 현장이고요. 여기가 지금 방이에요. 처음 이제 그 바위를 발견을 한 장면을 찍었고요. 그래서 되게 어리둥절 뭐지? 싶은 느낌을 촬영해봤고요. 이런 뮤비를 꼭 한번 찍어보고 싶긴 했어요. 뭐랄까 약간 영화같은 뮤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영화 But you came it was an alibi You and now we have the same desire Cause I can count the guys 좀 빨랐죠? You and I, we have the same disguise. 이번에는 지금 시선 말고 아예 천장 하늘을 보면서 정면으로. 아 지금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아 지금 그냥 여기서 철푸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잠시만. 네, 지금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오른손을 좀 밑으로 내리고 오른손 안 보이게끔 지금 오른손 같이 넘어졌잖아요. 오른손은 그냥 일자로 두고 네 그렇게 그냥 털썩 털푸덕. 좋았어요. 네. 카메라를 아예 제대로 봐요? 아니요 카메라 안 보고 원래 천장 보고 할 거예요. 아 좋네요. 마크님께서는 들어시는 도표를 바라보실까요? 이쪽이요? 네. 네. 컨버스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보이게끔. 네, 좋습니다. 레디, 액션! 고개! 네, 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just broke my roof and my window, girl, you have me shook. 오, 괜찮은데? 컨택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더미 제일 뭔가 꼭대기 쪽에 올린다는 느낌으로 던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레디, 음악. 네, 컷입니다. 네, 오케이입니다. 네, 오케이입니다. 물타. 네. 한 번에 끝내야겠네요. 원래 이미 젖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 그럼 상관없구나. 아 그러면 이 자세를 바꿔야겠네요. 조금 더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박자도 맞춰요? Ready, yeah, boom. 네. 마크님 저희 처음에 액팅만 좀 추하는 것처럼 팔 두 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숨을 끝까지 참다가 결국에 못 참고 뱉어내는 느낌입니다. 네, 액션!
훨씬 더 좀 뭔가 과한 느낌으로 확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물 토하듯이. 아이 추워 추워 추워하고 있다가 네 하나 둘 셋 액션! 네 오케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바지 약간 오해받을 만한데? 와우. 마크 씨 정면 한번 보실게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고개를 떨구면은 아예 입이 안 보여서 네, 그 상태에서 최대한 움직여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다 좋았고요. 우리가 다음 슈트에서 넘어가는 자료가 패러글라이딩 파산 내고 한넙신 넘어가기 전에 저걸 발견하신 거예요. 네. 지금 양력 다이어그램 한번 보실게요. 네, 엄지 엄지 네 좋아요 좋아요 레디 액션. 아예 발 자체를 바로 갈게요. 2, 3, 액션. 오. 네, 하셨습니다. 하세요. 어, 나쁘지 않아. 저희 오케이입니다. 오, 나쁘지 않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200 노래 한 번도 안 들려줘. 너 들렸어. 거의 수정부 전이잖아. 안 바뀌었어. 파이팅. 제노가 노래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몇 시까지 하는 줄 알아? 5시. 그때까지 있을 거 아, 이제 가야지. 아, 이거만 쉬고 가는 거야? 아, 가야지. 아, 근데 진짜 너 때문에 참겠다. 아, 촬영하는 것만 보고 갈게. 락스타. 락스타 좋아요. 그냥 그 시안 대로 네, 안 하고 네. 그 시안 받은 걸 토대로 그냥 계속 대로. 그냥 프리스타일대로 네, 하는 네. 그냥 좋아요, DMB 좋아요. 스텝을 하고 있구나만 네. 있어도 될 것 같아 지금. 그쵸. 네. 뭔가 안무 느낌보다.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약간 진짜 어차피 뭐 중간 중간에만 들어가는 모습만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저것 계속 해볼게요. 네네. 드러머 장재민 씨 부탁드립니다. 네, 와, 너무 좋은 아이디어. Yeah. Yes, yes. DMB, drum and bass. 저희 인물 위치 한 번만. 네. 어, 립은 뒤에서 찍히는 거예요? 한 옆 모습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액팅이 됐어. 그렇게 픽스로 하나 가져가고 이 춤은 좀 핸디로 좀 저희도 긁어줘야 좀 느낌이 살 것 같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맞죠. 지금 뭔가 혼자 방방 뛰는 느낌이 나서.
내가 여기서 나 뭐 찍을 것도 없는데 진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난 다음에 부탁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 몰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고마워. 아무튼 우리 제노가 너 200 뮤비 현장에 온다 그랬는데 며칠 전부터 오늘 막상 오니까 진짜로 파주까지 와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중간중간에 계속 하게 됐어요. 저도 딱, 했어요. 딱 네. 한 졸고 있을 때쯤에 갑자기 도넛을 들고 들어온 제노. 아, 땡큐 제노. 가볼게요. 조심히 가시고. 안녕. 화이팅! 좋아요. Got me home, yeah. I got a nice guy, you know. All the money, I'm ready. Pass the money, girl. You know, we're 하고 있다의 느낌은 있어요. 좋아요. 지금 초능력 얻어서 굉장히 당당한 표정의 이미지 컷입니다. 네, 시선. 오케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200 뮤직비디오를 마쳤습니다. 네, 정말 하루를 꽉 채워서 찍어봤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나올 수 있는 뮤비 같아가지고 막상 끝내니까 중간엔 진짜 약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막상 끝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고생한 많은 분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저와 함께 이 긴 여정을 함께 하시죠. 200 When nothing adds up, I'll be your number 106.94 감사합니다. 고마웠어요.